자, 리스. 아마 오늘 이론 요약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이론 요약하고 기본 문제 1번에서 좀 필요한 것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기본 문제 1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15-2페이지 포인트 체크 한번 펴보세요. 15-2페이지. 자, 리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옛날에 리스 자산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초자산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가끔 리스 자산이라는 옛날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기초자산으로 바꿀 테니까.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계처리는 리스 제공자랑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다 나오죠. 그래서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업을 리스 제공자라고 하고요. 리스 제공자는 보통 금융기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 옛날에는 종합금융회사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IMF 때 종금사가 다 망했기 때문에 캐피탈이라고 써 있는 회사들이 다 리스 회사예요.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리스 이용자는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얻게 되는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써줬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기초자산이 건물이다. 그럼 건물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대한이 리스 이용자이고 민국 리스가 리스 제공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물어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읽으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리스가 뭔지 설명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이게 기본 강의 때나 2차 강의 때나 객관식 강의 때 그냥 강의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가 필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필기하는 거 전부 다 책에 있습니다. 체크 다 해줄 테니까 수업만 잘 들어요. 리스가 뭔지 잠깐만 설명할게요. 리스는 원래 리스 이용자. 우리가 보통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원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금을 차입해서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차입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은 후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1금융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1금융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1금융권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시설 자금 대여 차입금이라고 했었어. 그랬더니 차입을 한 다음에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해서 차입을 해줬더니 우리 계열사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장이 돈 갖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빌려주는 거야? 물건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는 무슨 금융이다? 물적 금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오는 거야? 리스 제공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요게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왜냐면 이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리스 물건을 이제 만약에 제조기업이면 제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이 상기업이면 판매회사 이렇게 세 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빌리고 싶어가지고 이 리스 제공자를 찾아가서 둘이 첫 번째 리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리스 제공자가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뭐 대금을 납부하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리스 이용자가 쓰는 거죠? 그래서 리스 물건의 제조 판매회사가 얘한테 인도를 하면 얘가 얘한테 돈을 지급해야겠죠? 그것을 리스료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요 리스료를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대료 또는 임차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물건에 리스 물건, 기초자산에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법적인 소유권을? 리스 제공자.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리스 이용자라는 거지. 그럼 법적인 소유권을 얘가 갖고 있는데 자산으로 얘가 회계 처리해야 되냐, 얘가 회계 처리해야 되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쓸수 있는 자산인데 10년을 리스했어. 그러면 기초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전부 다 리스 이용자가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초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전부 다 얘가 갖고 있다, 리스 이용자가 갖고 있다. 그럼 뭘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10년 쓸수 있는 자산인데 1년만 리스한 거야. 그럼 9년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리스 제공자가 갖고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만약에 리스 제공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회계 이론 배우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요상한 문제가 한번 나왔다 그랬죠. 회계사 시험 문제. 리스 기준서가 개정된 이후에 대해서. 됐어요? 예. 네. 전부 다 금융리스만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준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우리가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써라. 그러면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위험과 보상. 기초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전부 다 리스 이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리스의 실질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실질. 하이브 구이. 차입도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살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차입해서 물건 사는 거예요. 현금, 차입금 쓴 다음에 이 현금 갖다가 유형자산 잡는 거죠. 이거 없어지니까 자산과 부채가 잡혀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할부 구입을 했다. 자, 할부 구입을 했는데 3년 쓸수 있는 자산인데 개정 과목을 100원, 100원, 100원씩 지급하기로 할부 구입을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배웠죠?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의 이연 지급 계약의 취득 원가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현재 가치라고 안돼 있어. 현재 가치가 맞는 말인데. 현금 가격 상당해. 그 말을 현재 가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내용 연수가 10%고 2.48685가 만약에 평가 계수라고 한다면 유형자산 249 쓰시고 미지급금 249 쓰죠. 자, 실질이 똑같죠. 아, 부채 잡히고 유형자산 잡히는 거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똑같은 자산인데 리스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리스료도 똑같아. 100원, 100원, 100원. 3년인 것도 똑같아. 내용 연수 동안. 근데 이걸 만약에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리스 제공자가 갖고 있다고 회계 처리하면 우리가 회계원리처럼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회계원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현금 100원 나갔을 때 원래는 임차료입니다. 우리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료라고 하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없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급했는데 미래에 100원, 100원을 지급할 분명히 의무가 있어요. 계약상의 의무. 근데 부채가 안 잡히게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아, 미래에 계약서에 100원, 100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부채가 안 잡히는 문제가 생겨.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부채. 그래서 이 부의부채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부채가 생기는 문제, 어떤 계약에, 운용리스 계약에 부의부채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실질이 할부구입과 똑같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자는 거죠. 물건을 할부구입한 것처럼. 그러면 똑같이 현재 가치 땡겨서 249, 249만큼 잡아주고 여기다 못 쓰면 돼요. 원래 토지 쓰는 거예요. 근데 리스 기준서에서는 못 쓰래요. 사용권 자산. 그리고 이쪽에 리스 부채 쓰라는 거죠. 그럼 금액이 다 똑같네. 세 개가. 됐죠? 왜 금융리스 이제 인정하는 건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금융리스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써라. 그럼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첫 번째 뭐? 위험과 보상을 리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질이 할부 구입과 똑같기 때문에. 또는 조금 더 멋있게 쓴다면 운용리스에서 부의 부채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리스 기준서가 개정된 이후 쓸말 없으면 이거 썼으면 다 만점 줬을 것 같아, 나는. 됐죠?